대한민국, 스웨덴, 그리스, 일본. 국가는 다르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늘 함께하는 숫자, 바로 세금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세금이란 뭘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Το κυριότερο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του φορολογικού συστήματος ήταν ότι υπήρχε ίση κατανομή των φόρων. Οι πλούσιοι πληρώνανε τους φόρους. Ett område man trivs i. Man, just att man har närhet både till grönområde, natur och vattnet. どこの国でもね、国民は安い方がいいです。セクビラ。もうあれこれ、あっかっけど、はご、と、ういむいにか、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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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만들고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를 제공하는 등 나라 살림살이의 밑거름이 되는 세금. 우리나라에선 더 그랬습니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필요했던 1960년대 후반. 세금은 종잣돈이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세금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울도 절목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독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고기를 잡거나 뭐 뭔가 채취해 나가면 한 10분의 1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매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주권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기록상의 첫 등장은 농경사회인 고조선 시대로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그 기록은 맹자에서 등장을 하는데 한 20분의 1 정도를 매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맹자 입장에서는 아니 옆에 있는 나라 이 고조선은 저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라고 하면서 고조선은 굉장히 겁약하고 전략하기 때문에 저렇게 세금을 적게 거두는 나라다 라는 걸 비교하면서 기록에 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은 또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는데요.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 한 박물관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국가의 부자들은 명예를 얻는 대신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부유한 시민의 기부금이란 명목으로도 돈을 냈고 모든 건 기념비에 기록돼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아υτοί που είχαν χρήματα πλήρωναν φόρους στην Ελλάδα. Ο υπόλοιπος λαός που δεν είχε δεν πλήρωνε. Με αυτό το σύστημα οι πλούσιοι δεν μπορούσαν να γίνουν ακόμα πιο πλούσιοι και οι φτωχοί φτωχότεροι. Και ήτανε, αυτό ήταν και το θέμα της δημοκρατίας και αυτό ήταν που ανάπτυξε η Ελλάδα και πήγε πάρα πολύ μπροστά. 황당한 세금도 있었습니다. 영토 확장의 뜻이 많았던 당시 황제는 군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돈이 들자 오줌을 수거하는 업자들에게 세금을 걷었고요. 1696년 영국의 윌리엄 3세 또한 창문의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과중한 세금에 시민들은 창문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38% 정도 될 겁니다. 수요 세율이. Men satt någonstans runt 56%. 45% perp. 45%.
소득세와 함께 소비를 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도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인데요. 각 나라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휘발유라도 세금에 따라 많은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요. 부가가치세는 스웨덴의 경우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입니다. 때론 같은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물건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소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不景気が続く中で、税金自体は 굉장히 오사메스르노가 다행다나という 감지와 してます. Jag tycker om att betala skatt. Kan man säga det? Παλαιότερα ο φόρος των μισθωτών ξεκίναγε από 12% κλιμακωτά και έφτανε σε κάποιο επίπεδο. Τώρα ξεκινάει από 22. Δεν μπορείς ένα μισθωτό να του αυξάνεις τη φορολογία και ταυτόχρονα να του μειώνεις το μισθό. 세금에 대한 다른 목소리. 이유를 찾기 위해 그리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호텔 직원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뭘까요? ζούμε με μισά δικαιώματα και ζούμε κάθε μέρα τη ζωή μας να γίνεται και χειρότερη. Τώρα έρχονται και μας παίρνουν πίσω το τελευταίο πράγμα που είχαμε σαν κατάκτηση, που ήταν το εφάπαξ σε 20 χρόνια δουλειάς που ήταν από λεφτά μόνο δικά μας. Πιο μπροστά που είπατε το μισό έγινε μισό τώρα. Ναι, νόμι της κυβέρνησης. 관광객이 넘쳐나는 상황임에도 호텔들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 임금도 퇴직금도 받지 못했답니다. 도로 안쪽은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습니다. Τι νομίζει, γιατί δεν έχετε πελάτη όπως παλιά? Με όλη αυτή την κατάσταση. Ναι, με όλη αυτή την κατάσταση. Ο κόσμος δεν έχει δουλειά, δεν έχει λεφτά. Αλυσίδα πάνω όλα αυτά. 시장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Λένε βεβαίως ότι κυμαίνεται μεταξύ 20-25%, αλλά πρέπει να έχει υπερβεί το 35-40%. Οι αυξήσεις των φόρων, οι μειώσεις των μισθών έχουν φέρει την Ελλάδα σε αυτή την κατάσταση. 국민은 지갑을 닫아버렸고, 정부 또한 국민들의 지갑을 막아버렸습니다. Πόσα βγάλατε? Μπορούμε να βγάλουμε μόνο 60 ευρώ την ημέρα. 한때 은행마저 문을 닫아야 했던 최악의 상황. 그 후 생긴 규제인데요. 오사키나 에키스 메크 420. 네, 부동산 맞으면 420. 야, 띠긴 했대 앞도. 카피탈 컨트롤을 지금 아까마.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국민들의 예금 대량 인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었지만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테네의 한 한인 식당. 가게 안에 손님은 한 테이블 뿐입니다. 이원우 씨는 요즘 30년 넘게 운영해온 식당을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요즘에는 은행 식당 구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 구좌에 들어온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블록을 시켜요. 그러니까 뱅크럽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내가 건드리질 못해요. 들어가는 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걔네들이 빼가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를 못하게끔, 주인도 터치를 못하게끔 딱 해놓고 세금소에서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치고 갈상 못하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그리스. 지난해만 2,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니 관광업은 좀 낫지 않을까요? 해변가의 한 호텔. 이곳엔 임대 안내문이 붙었고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았던 아테네의 번화가도 한 집 걸러 한 집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τα τρία μνημόνια που έχει η Ελλάδα, δυστυχώς έχει πέσει πάρα πολύ η αγοραστική δύναμη του καταναλωτή. Και δυστυχώς ειδικά τα μαγαζιά αυτά του λιανικού εμπορίου έχουν πέσει πάρα πολύ. Οι παράγοντες επηρεάζουν, ας πούμε, τους Έλληνες επιχειρηματίες να μην πάει τόσο καλά. Γιατί σίγουρα υπάρχει ένα πρόβλημα με το 24%, γιατί είναι και άλλοι φόροι οι οποίοι έχουν προστεθεί. Και 더 큰 문제는 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 도대체 그리스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아프타 다 프로블리마타 ανάγονταν στα πάρα πολύ μεγάλα ελλείμματα του δημοσίου, επίσης στην έλλειψη ανταγωνιστικότητας, καθώς επίσης και στα ζητήματα τα οποία ανάγονταν στη μη πρόοδο των μεταρρυθμίσεων τα οποία η Ελλάδα χρειαζόταν. Το πιο βασικό μέσο με το οποίο προσπαθεί να το κάνει είναι η αύξηση φορολογίας. 지난 6월 23%에서 24%로 오른 부가가치세.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내년 1월엔 석유, 담배, 전화 등의 세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데 커피의 경우 35%까지 오를 거라고 합니다. 시메라 έτσι όπως πραγματικά συμβαίνει στην ελληνική αγορά, στα 1000 ευρώ εισόδημα που μπορεί να αποκτήσει κάποιος, εάν πραγματοποιηθούν και υλοποιηθούν όλοι οι νόμοι τους οποίους έχουν φέρει στην επιφάνεια η κυβέρνηση αυτή, θα πρέπει από τα 1000 ευρώ που βγάζει κάθε ένας, τα 750 με 800 να δίνει στο κράτος και να ζει με τα 200. 천정부지로 속고 있는 그리스 세금. 국민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학생 자녀를 둔 그리스의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πριν 5-6 χρόνια ακούγεται εδώ ότι για τα κίνητα που έχω δεν πληρώνω φόρο, τώρα πληρώνω. Ο Έλληνας να ανταποκριθεί και να ανταποκριθεί στις υποχρεώσεις. Γι' αυτό με έχει ως ένα αποτέλεσμα να αυξηθούν οι υποχρεώσεις προς την εφορία και να μην μπορεί να τα βγάλει πέρα. 세금 인상에 최악의 실업률까지. 대학생인 크리스티나는 고민이 많습니다. Έχουν προβλήματα και οικονομικά και αυτό τους κάνει να αισθάνονται και άσχημα και έχουν αυξηθεί και οι αυτοκτονίες λόγω που επειδή χρωστάνε πολύ στις τράπεζες έχουν αυξηθεί οι αυτοκτονίες και στην Ελλάδα δεν είχαμε αυτοκτονίες. Το γνώμη δικό σου, τι πρέπει να κάνει η κυβέρνηση? Βασικά όποια κυβέρνηση και να πάει τώρα θα είναι το ίδιο. Δηλαδή πιστεύω ότι πρέπει να αλλάξει η νοοτροπία του Έλληνα. 세금이 붙지 않는 건 공기밖에 없다. 현재 그리스 세금 폭탄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사태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또 테마치 포로로기시 ψηλής. Είναι και αυτό, αλλά ως επιτοπλίστων η φοροδιαφυγή ακόμα βρίσκεται σε μεγαλείο, γιατί τη στιγμή για την οποία αυξάνονται οι φόροι, φυσιολογικό είναι ο κάθε ένας να προσπαθεί να γλιτώσει κάτι. 미국, 일본의 두 배를 웃도는 그리스 지하경제 규모. 매년 탈세액만 5에서 60억 유로에 달하는데요. 특히 부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예로 수영장세를 신설했지만 제대로 신고한 사람은 고작 324명. 하지만 위성 사진으로 검색한 결과 16,974개의 수영장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거죠. 마 αυτούς τους ρυθμούς δεν νομίζω να ανακάμψει. Πρέπει να γίνει κάτι το ουσιαστικό. Πάντως με αυτή την κατάσταση, με αυτήν την ανεργία και τους επιπλέον φόρους που έχει βάλει στο κράτος, δεν υπάρχει περίπτωση να ανακάμψει.
고액 상습 체납자들 명단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이 숨겨놓은 돈 8,60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밥을 못 할 거 아닙니까? 하루 살이 하루 먹고 사요. 이게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들리는 체납자 관련 뉴스. 우리나라 국세청에선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어느 정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생활 실태 파악을 기본으로 해서요. 현장 수색도 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하고 또 재산 변동 상황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행위 취소소송 같은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체납자의 소득과 소비 지출, 재산 변동 현황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나가기 전에 연락을 해보면 정말 그 사업이 망해서 이제 낼 돈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나가보면 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말이야! 자녀에게 허위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옷장 속에다 현금을 숨겨놓는 사례까지. 국세청에서 올 상반기에 확보된 세금은 무려 8,600여억 원.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신고제도에 대한 포상금 지원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내게 될 때는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일정 세액을 좀 감면시켜준다든가 적극적, 그러니까 자발적인 유도 방식과 타의에 의한 신고 방식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를 좀 이루게 되면 소득세 제분도 훨씬 투명해지고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불평등도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και το κράτος αντί να βοηθήσει τους μικρομεσαίους μας δημιουργεί κάθε τόσο και προβλήματα να πληρώνουμε. Det ger ju alla oaktat bakgrund så kan man ju få samma möjligheter till utbildning till exempel. Man behöver inte ha rika föräldrar utan alla kan få utbildning. 세금으로 내가 복리를 그만큼 누린다. 그건 아직까지는 저기 못 믿겠어요. 이런 복지에 使うとか, 고령자에 使うとか, 이런 얘기 있지만けれども, 실태가 뭐 하나도 よく 分からない. 초고령 사회의 일본. 그들은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도쿄 외곽에 위치한 가와구에. 이곳에선 매년 10월 셋째 주 큰 축제가 열립니다. 이틀간이지만 매년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한다는데요. 이들이 느끼는 일본의 경기는 어떨까요? 소민은 아무리 욕은 해. 그러니까 아무리 욕은 해도 뭐예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장마차. 1,300여 개의 포장마차가 축제장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야자이 때 막 후춘노도끼와 야나나이 됐어요. 네. 쓰러뜨기와 야나나이. 아, 네. 그래가지고 올해 고마츠리노 도끼. 도끼 다게 됐어요. 아, 그래 뭔가 그래 교과서 나이도 다메. 아. 조합의 소속, 허가증을 가진 사람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각종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그런데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드론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정부는 각종 규제 개혁까지 불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성장 정책, 초성장 시대에서 고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세수 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됐습니다. 반면에 세출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출은 거의 늘리지 못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사회 보장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2015년 말 일본의 국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1위인데요. 고령화 사회에 사회보장 지출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국가부채 상환에 들어가는 세금도 4분의 1가량.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이 약 9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가에 이지방 샤키가 오이 또 기있다고 또 아는데스까? 아, 저 신안하였으네. 전전 신안하여? 네. 본인의 간지로와 도우데스까? 良くないと思いますね。 どんどんどんどん 税金も上がってきますし。 이지마 샤킹 군이 또 고전지 ですか? 왜 손을 잊으려나갔다. 아, 지나갔다. 네. 소래 전쟁 고전지 되나이 ですか? 저도 知りません。 아, 債務の借金というのはね、 どこの国でもその時期によってバランスを取っていけばいいわけだから。 그래서 국가가 ね、 どういうふうになるという問題でもないから。 そんなに 心配はしてませんけどね。 앞으로 국가 경제를 담당해야 할 젊은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先のことを考えると、私は絶対なんか自分が寝るおばあさんになった時に年金をもらうと思ってないんですよ。なのに年金を納めなきゃいけないのもバカバカしいなとか思ったりはしてて、不安というか、その税金が一体どこに使われているのか、それがすごく分かりづらいので。 젊은이들의 공허한 목소리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가미하라시, 이곳엔 사람보다 빈집이 많습니다. 노인들과 지은 지 40년 된 노후한 주택만 남은 마을. 국가가 이곳을 정비할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どうしてもその社会保障費は増えてきたとしても、一人一人が使えるこの福祉の予算っていうのは少なくなってきてしまってってことになって、でそうなると、サービスの質が下がる恐れがありますので。 세금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この代わり国民保険とか保険料の 充実化とか、やっぱりその少子化に対しての取り組みとか、そういうのっていうのは必ず、お金かかると思うんですよ。ただやっぱり無駄なものはやっぱり全部なくしてもらって、かかるとこはかかるとこで、それはありますけど、でも自分たちがこれから年寄りになってっておじいちゃんとかおばあちゃんになった時にちゃんと保護してもらわないと生活できないから、そのための投資だと思えば少しだったら出せる。でもいっぱいは出せる。 도쿄역 근처의 한 골동품 시장.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큰 골동품 시장으로 꼽힙니다. 이거는 1,000원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은 이거입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대략 120만 원입니다. 이곳에서 벌써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스카다 씨. 오가는 사람 중 선뜻 지갑을 여는 이는 없습니다. 최근 어땠습니까? 売り上げて. 前ほどは なかなか思うような売り上げはいかないですね.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스카다 씨. 공무원이었던 그는 10년 전 경기가 나빠지면서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에서 30만 원 ぐらいですかね. 이전より는 落ちてきてるかなと思いますね. 골동품이란 게 불경기엔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마련. 게다가 그는 지병도 생겼습니다. 네, 私たちの 세대ですと, 뭐 단적으로 이해るのは, 병기になった 時とかに 出される 薬だと思うんですよね. 국가 부채가 엄청난 마당에 자신이 낸 세금으로 받을 혜택은 앞으로 더 줄 것 같다는 게 스카다 씨의 생각입니다. 하코모노 교세, 모노를 만드는
政治家は責任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のコストのことを考えてない。で、どんどんどんどんその、作ることに専念して、借金がどんどん膨らんで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から。放만한행정의표본얀바댐을비롯해혈세만낭비한도쿄올림픽주경기장제대로된계획없이투자했다가세금만낭비한사례입니다일본 KBO 의경우에는예산확보에관심이있기때문에예산을책정하는과정에서전치력을발휘를하고결산은이제쓰고난후의문제이기때문에관심이없고그래서국민들이직접나섰습니다자신들이낸세금을잘쓰는지감시하는시민단체들이생겨난건데요변호사신카이씨도22년째활동을이어오고있습니다공교직원이어서경기부여사건은뭐좀시대遅れだと思うんですね이つまでもそのダムを作るとか橋を作るとかそれはもうそのリニアモーター化という計画もありますけど、あれは実は相当な無駄ではないかと。신카이변호사는정치인들의방만한세금운용을밝히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無駄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クロアチア、ボスニア、ヘルツェゴビナの農場の視察に行っていると。もうそので62万円をかけて現金で行っているわけですが、観光旅行ではないかと。我々は思ってるんですね。この人が実は調査の実を挙げ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なぜそう言えるのかというとですね、この方はこういう視察に行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一度も一年間で一度も議会で質問してないんですね。市民団체들은각지자체에서세금이불투명하게사용된것들을밝혀냈습니다납세자로서권리를지키기위한활동신카이씨가말하는올바른세금사용이란어떤걸까요まあ税金というのは国家の血液ですよねだと思いますね国というその生命体が生きるために税金というのは血液のような役割を果たすと十分な血液がいいところに行き渡るように変なところに血液が固まらないようにするっていう心臓がだから重要な Och därför så har ju vi en roll att kunna föra fram det att de flesta faktiskt vill betala. För så ser det ut att över 90% av skatterna som finns i Sverige betalas in rätt från början. Θα πρέπει να μειωθούν πάρα πολύ συντελεστές ώστε ο κόσμος να σταματήσει να φοροδιαφεύγει, να παρουσιάζουν επιχειρήσεις κέρδη, να μπορέσουν να δώσουν δουλειά στον κόσμο και από εκεί και πέρα οπωσδήποτε να προκύψουν και ανάλογοι φόροι οι οποίοι θα μπορέσουν να αναστήσουν αυτό το κράτος. ということで、その制度に対する信頼性がもし国民の間で、まあ、若い人たちも信用して年金を払うようにな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세금을많이내기로유명한스웨덴을찾았습니다국민들은세금을얼마나내고세금을어떻게생각하며정부는또어떤역할을하고있을까요먼저도로곳곳에눈에띄는것이있습니다대중교통이용을유도하기위해만든도로혼잡세입니다휘발유엔 25% 의부가가치세가붙죠장보는곳도한번따라가볼까요스웨덴은같은부가가치세라도상품마다다르게세율을부과하는데요공산품은 25% 이지만식료품엔 12% 도서문화엔 6% 책의소비를늘리기위해서입니다
다섯 식구의 가장으로 보험 관련 일을 하는 비욘 씨. 그는 몇 퍼센트를 소득세로 내고 있을까요? 네, Sverige först. Det är, jag tror att det är 20% i kommunalskatt som är upp till en viss nivå. Sen över den nivån på det man tjänar då, då är det ytterligare 30%. Och sen om du tjänar ännu mer, då tillkommer ytterligare 5%. Så att, jag tror att jag maximalt betalar 56% skatt idag. 국민의 세금 부담은 엄청나지만 세금 징수율은 98%에 달합니다. Man kan säga lite schematiskt att vi beskattar det mesta i samhället, men den största delen är skatt på arbetsinkomster. Och vi har även skatt på kapital också, som man säljer eller köper aktier och räntor och så. Så att vi är ett högskatteland med skatt på det mesta. 스웨덴은 이 많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수도 스톡홀름의 한마르비 마을. 이 평온한 마을에 단서가 있습니다. 네, jag trivs jättebra här. Ja. Jag tycker det är bra här. Att jag trivs här och nära till vattnet och nära till skogarna. 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작은 마을. 이곳 건물은 삼중 단열창과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지어졌는데요. 마을은 설계 당시부터 녹색 국민의 집이라는 스웨덴 환경 정책을 담았습니다. Faktum är att 85% av alla investeringar är marknadsinvesteringar. 15% är skattemedel. Bygga väldigt resurssnålt. Man fick inte slösa på energi, man fick inte slösa på vatten. Man måste bli mer medveten om att ta hand om avfall och så. 원래 이곳은 버려진 땅이었는데요. 스톡홀름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환경 도시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우선 대중교통 수단의 정류장을 짧게 배치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였고요. 친환경 자동차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건물엔 여러 개의 둥근 구멍을 설치해놨는데요. 이곳을 통해 모아진 것들은 각 가정의 난방열로 쓰입니다. 아, det är nog hushållssoper. Ingen mat alltså. Jo, mat går bra. Men inte burkar och flaskor och sånt som ska återvinnas. 위반 시엔 벌금을 부과해 관리를 하고 있죠. 가뜩이나 높은 세금에 벌금까지 있는 마을. Välkomna hem till mig. 3년 전 호주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에리카 씨. 그녀는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Jag skulle säga att det är ganska stor skillnad mot Australien. Sverige och Australien skiljer sig på så sätt att när jag bodde i Australien och betalade skatt så var det inte lika tydligt för mig vart skatten gick. Jag tyckte att det kostade fortfarande ganska mycket att utnyttja samhällsfunktioner. Även fast jag betalade ganska mycket i skatt. Och det tycker jag är en stor skillnad från Sverige. Jag tycker här är mycket gratis eller billigt, faktiskt. 이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은 물론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같은 자료도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납세자들의 소득 규모, 상위 소득자까지 공개한 세금 달력을 매년 발행할 정도로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죠. 세금을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려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그럼 그 slängen kan motivera göra någonting bra med den så
Och att man känner att man får någonting tillbaka, så är det bra tycker jag. Skatten hör jag aldrig någon som gnäller. Jag är bara en vanlig enkel människa, men jag hör inte någon i min bekantskapskrets. Jag önskar flera skulle göra ha likadant. Ja. Precis. Och tack skatten betalar vi gärna. Ja, visst. Ja, för sjutton, det gör vi. 하지만 무엇보다 세금을 향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은 높은 복지 지출 비중이 한몫을 합니다. 출산 시 총 480일의 유급 휴가, 대학교까지 전액 무상 교육 등 국민들은 고복지로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고복지를 만든 데는 기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5년에 설립돼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주는 일을 하는 한 벤처회사. 대표인 송문석 씨는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완전 heavy. 만, du vet, först varje månad måste vi betala löneskatt. En gång per år måste vi betala bolagsskatt, alltså vinstskatt. Och en gång per år betalar vi också aktieutdelningsskatt. Så att varje månad betalar vi två skatt. En gång per år betalar vi två andra typer av skatt. 스웨덴 기업은 법인세 외에 노동자 임금의 31%에 달하는 고용주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회복지 재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균 75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송 대표에게 스웨덴의 높은 세금이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Så att på ett sätt känns det bra att bygga företag och betala skatt för det finns andra människor som får glädje av det. Och jag tror att man kan bygga ett samhälle, ett land på det sättet. 국가 경쟁력 세계 2위인 스웨덴에는 글로벌 기업들도 많은데요. 기업가로서 세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해마다 2조 7천억 원을 기부한다는 발렌베리 기업. 그 기업에 속한 한 통신장비 회사를 찾았습니다. 2014년 전 세계 기지국 장비 회사 중 매출 1위를 달성한 이곳은 1876년 작은 수리점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성실 납세를 넘어 자신들의 선한 영향력을 세계로 넓혀가는 중입니다. We have a very strong focus on sustainability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We then look at energy, environment and climate and we look at again what is our impact as a company, as an enterprise? What is the impact of our products and services? And how can we make a positive impact by deploying those services in cities or at country levels?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겠다는 회사 철학. 이들은 재난 피해 지역의 재건 활동에 참여해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실천을 하고 몸소 그런 것들을 보이시면서 행동을 하시면 조금 소득이 적은 분들도 저런 분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되다 보면 당연히 정세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것이고요. 가난한 이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세금의 역할. 많은 부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사회환원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세금을 올려달라며 특별한 청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금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한 치과. 1995년 개원한 이래 하루 4~50명의 환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되게 이제 12달을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가 아마 세금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38% 정도 될 겁니다. 소요세율이. 그리고 거기에 지방세가 들어간 41.8%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소득세. 그러다 보니 연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성실 납세뿐만 아니라 이곳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철저한 현금 영수증 발행. 현금을 지불하는 환자들에게 하는 필수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가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해드릴게요.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진 발급은 기본입니다. 영수증 보시면 여기 승인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거는 홈택스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예. 현금 영수증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예. 또 그러세요. 서로 좋은 게 아니냐고 현금 영수증 안 하는 게 여기서는 세금 덜 내고 자기들은 돈을 비용을 조금 내고 그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항상 그래 웃으면서 그건 탈세라고 그래서 카드 유동해요. 그런 경우에. 네, 온라인 입금이었고 2010년 시작된 우리나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 하지만 이곳은 2005년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진 발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것은 분명하게 발행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환자들에게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을 때 소득공제라든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1991년부터 기부활동을 시작. 국내의 무료 진료를 통해 이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든가 또 기부라든가 또 봉사활동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정말 사회적 책임이고 또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내가 막 어떤 굳건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의 한 빵집. 이곳 또한 남다른 세금 철학을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 직원들은 장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빵사를 일찍 오신 건가요? 네, 아니요. 저 이제 후원 모금 받으려고 일찍 왔습니다. 1981년부터 이어온 빵 나눔 운동. 전날 만들어진 빵을 챙겨놓으면 필요한 단체들이 와서 가져가는 건데요. 현재 노인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1956년 작은 찐빵집으로 처음 문을 열었을 때도, 2005년 대형 화재가 발생해 문을 닫았을 때도 이들은 반드시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1차적으로 직원 급여는 그거 기다리는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급여는 냈고 두 번째는 세금을 이렇게 좀 제때 못 냈어도 이렇게 납기 연장을 했든지 분납을 해서라도 세금은 다 제때 냈습니다. 이제는 분점과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며 4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여성의 고용 창출을 위해 시간 선택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씨는 하루 6시간을 근무하죠. 시간 선택제 하면서 시간에 여유가 많이 생겨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친목도 다지고 그래서 일할 때 보람도 있고 재밌습니다. 게다가 수익의 15%는 반드시 직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고객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제공을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직원한테도 좀 착취하는 것보다는 더불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직장을 만들고 또 거래처도 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 회사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매년 중국의 제과제빵 종사자 4,500명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한 경제학자가 감명을 받았다는 이 기업의 나눔 철학입니다. 매주 발행하는 회사 신문엔 이곳에 또 다른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사내신문, 한가족신문에서 저희 회사 매출을 보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모든 걸 투명 경영 철학으로 하시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모든 걸 다 숨김없이 공개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된 세금 장부까지 모아놓고 직원들에게 공개합니다. 지금 저희가 법인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거는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이곳엔 모두를 위한 경제, 100% 정직 납세라는 이명진 대표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제 좀 철저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거 연도부터 저희가 폐기하지 않고 쭉 보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이명진 대표. 세금이란 뭐 하는 거 아깝기도 하고 또 의무이니까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안 냈을 때는 무섭기도 하고 또 잘 냈을 때 보람 있기도 하고 또 많이 내면은 또 사업이 잘 된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기도 하고 아까운 것보다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사업 확장이나 할 때도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뜻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 세금에 대해 말을 걸었습니다. 논쟁도 있었고 불편한 대답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말을 걸었을 때 아름다운 울림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것이 세금이 우리에게 준 답입니다. 난 원래 탈세하는 이런 사람은 없었으니 좋겠어요. 예산 잡을 때는 반드시 국민들한테 의사를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어디 어느 만큼의 비율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도는 그게 국민들한테 와닿으면 세금 내는 거 거부 안 하고 많이 낼 것 같아요.